네, 안타깝게 숨진 고 김주혁 씨의 사고 원인을 두고 이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몸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입니다. 김 씨가 졸음이 올수 있는 약을 한달 정도 복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사고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우 전도연 씨가 금방 눈물을 떨어뜨릴 듯한 표정으로 빈소를 찾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던 소속사 대표 김종도 씨는 넋이 나간 듯 발걸음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참 선배인 최불암 씨는 차라리 허탈한 표정입니다. 생전의 동료들이 잇따라 빈소를 찾는 가운데 김주혁 씨의 사고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김주혁 씨가 한 달쯤 전부터 피부과에서 흔히 쓰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피부과에 가서 가려움증을 호소하면 흔히 처방받는 약입니다. 그때 많이 가려워가지고 그랬다가 깨요. 병원과 약국에선 이 약이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하지만 설령 졸음 운전을 했더라도 급돌진과 차량 전복을 설명하진 못합니다.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켰을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심근경색 같은 그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서 어떤 사고를 유발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과수의 약물 검사와 조직 검사 결과는 다음 주초 나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